아니 되게 간단합니다. 이거는 뭐 거의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빌사람TV의 김윤수입니다. 그 최근에 그 최악의 건물을 촬영을 했잖아요. 그 건물에 제가 카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근처에 워낙 카페가 많다 보니까 그 좀 색다른 뭔가 시그니처 메뉴가 좀 필요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낸 게 요즘에 되게 핫한 크로플, 혹시 아시나요? 크로아상 생지로 와플을 만들어서 한 건데 최근에 되게 핫하거든요.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최근에 그 카페도 오픈하시고 크로플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현장에 가가지고 크로플이 어떤 거고 크로플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보시죠. 크로플로 요즘에 유명한 업체가 그 금호동에 하나 크로플 업체가 있고 가로수길이 유명한 곳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압구정 로데오에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메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 건물이 저는 여성들 타켓으로 할 거기 때문에 크로플 전문점으로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건물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처럼 만들어서 거기 가운데다 크로플 모양을 LED 조명을 좀 만들 거예요. 그래서 간판도 되게 잘 보이고 누가 딱 봐도 크로플 전문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제 계획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크로플을 어떻게 만들고 크로플이 어떤 건지 그 제 지인분을 한번 좀 초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. 그 요즘에 이제 광고에 대해서 얘기 많잖아요. 뒷광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전혀 1원도 받지 않았어요. 네, 1원도 받지 않고 심지어 지금 아메리카노도 사는데 이것도 다 결제해서 마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지인분을 모셔왔는데 사실 그 제 와이프 고향 네, 친구예요. 그 친구예요. 지금 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시고요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 크로플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일단은 뭐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? 네, 크로플은 정말 간단해요. 네. 크로와상 생지가 필요하고요. 메이플 시럽하고 호두 으깬 거 재료가 근데 몇 개 없네요. 완전 간단하죠. 네. 뭐 제 요리를 못합니다. 네, 라면만 끓였죠. 그런데 네,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. 그죠? 간단하니까. 되게... 아니, 되게 간단합니다. 이거는 뭐 거의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. 그 무엇보다 빨리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어찌됐든 회전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거 전에 뭐 수플레도 생각했었고 다른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거는 너무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회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크로플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, 다 됐네요. 다 됐어요? 이게 계속 데워놓고 있었어. 저희 그 건물 그 제가 마크를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이폰처럼 건물 만든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약간 이 크로플로 해가지고 마크를 만들 예정입니다. 저희 그 크로플 스승님이 한번 맛평가를 네, 해주시면은 괜찮아요? 어. 와이프한테 해주세요. 이건 쉬워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금방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디저트가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네. 크로플이 나온 이후로 크로플만 남아서 거의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없앴을 정도로 크로플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건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? 네.
좀 그 어느 정도 남을까요? 우리가 아니, 네, 아니, 보통 뭐 많이 남지겠죠? 근데 어쨌든 저는 저는 또 배우기도 하고 아 그쵸 그쵸 또 여기 네. 많은 관객분들도 오시고 팬분들이 많이 오죠? 네 여기 위치가 위치만큼 좀 네. 대부분 좀 유동인구들이 많이 와요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오거나 네. 웬만하면 많이 남지 않더라도 좀 네. 좋은 제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놓자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막 도매해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아이스크림도 네, 네. 그냥 좀 시중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가지고 오고 왜냐면 제가 또 이름이 있다 보니까 네, 그렇죠. 좀 유명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성실하게 성실하게 내놓고 싶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재료로 네. 좀 저렴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. 그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지만 이게 그냥 커피만 팔아서는 절대 맞아요. 예,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워낙 커피숍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진짜 무슨 바리스타 대회에 나갈 거 아니면 이런 뭔가 사이드 메뉴, 뭔가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면은 되게 좀 색깔 있는 카페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카페 홍보를 RT 프로젝트죠. 네. 홍보를 10초 동안 해주시면은. 아 10초? 네. 네. 카운트. 정확히 10초에 딱 자르거든요. 10초? 그러니까 오케이. 바로 꺼져요. 알겠어요. 여기는 종로구 종로구 동숭동 50-34번지입니다. 일단 오시면 아주 예쁘고 맛있으니까 꼭 오세요. 네. 알겠어요. 지금 10초.